오늘의 뉴스9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하자 국민의힘은 지도부 책임론을,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고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보름 만에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한 뒤 처리할 방침입니다. 하마스가 가자지구로 끌고 간 인질 가운데 3명을 풀어줬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기만 전술이라고 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산 김치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량도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성남 모란시장에서 1톤짜리 트럭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행인들을 덮치면서 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